마치 원시린 같은 숲을 헤매던 그때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저기 사람 맞죠? 사람. 아 설마. 예? 대체 왜 거꾸로 매달려 계시는 걸까요 지금? 예? 배도 드러내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저 혹시 배트맨 저 박쥐십니까? 예? 혹시 여기서 주무시고 지금 깨어나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니 운동한다고. 무슨 운동인데요 이게? 이게 이제 허리 아프고 이럴 때 산 오래 타고 허리 아프고 이럴 때 한 매달리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요. 혈액순환이 그래요? 혹시 이름이 만자 호자예요? 예. 만호라고 써 만호가 가져갈까 직접 이거 만드셨어요? 아 드디어 자연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김만호라고 합니다. 아니 저 이렇게 처음 뵙는 저 얼굴은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으세요. 아 공부는 선비 스타일 같으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쑥스러워하시네요. 한 다섯 다리 안 아파요. 저요? 예, 예. 이게 제 몸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셋 내가 보다. 아우, 어우 손 아파. 어우. 그러면 지금 저 어디 운동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아유 이제 나물 좀. 나물? 이거 취나물인가요? 취나물은 이제 좀 듣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봄철에 따는 거 아닙니까? 그늘지고 이제 이런 데가. 아 여기는 그 진짜 여기는 뭐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햇빛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이게 키가 벌써 이마에 커보거든. 그러면 그것도 행복해요. 정말로. 이마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산. 부산. 네. 호도 부산. 네. 고향은 여기고. 아. 부산에 살았지. 그죠. 부산 사람들이 이래. 예, 예, 예. 얘기 안 하거든. 예. 마. 짧게. 예. 짧고 강하게. 마! 점! 점! 마! 점! 응? 마! 땡! 가! 가! 이제 집으로 가시는 겁니까? 예, 예. 이제 집에 뭐 보여줄 게 짜다리가 없는데. 자, 수줍게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자연인의 집으로 향해 봅니다. 어이구, 여기 빨간 거 뭐예요? 딸기, 산딸기, 산딸기. 어? 이야! 예. 집으로 가는 길에 새색시 볼처럼 새빨간 산딸기를 발견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먹음직스럽다. 정육제. 정육제. 이거 깨끗하면서 기분 좋은 단맛. 네? 이거 먹고 나면 그래. 네. 밤에 그래 이제 볼 입을 때 이제 요관계 나랍니다. 야 기분이 좋아서 오광이 깨지나 보다. 야 이거 일부러 따라 오신 거예요? 디저트로 오죠. 점력을 많이 생각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아니, 그건 아니라더니 계속 드시네요, 지금. 자, 그새 취나물에 산딸기까지 얻었습니다. 와, 와. 아니, 진짜 숲속의 집이네. 숲속의 오두막? 오두막이지. 뭐 트리하우스 같기도 하고요. 와. 해발 500m의 빽빽한 소나무 숲에 숨겨져 있는 자연인의 보금자리입니다. 비탈진 산을 하나씩 일궈내서 지금의 소박하고 아주 아담한 오두막집을 지었다는데요. 아니 그 여긴 왜 꽃이 이렇게 많아요? 야 꽃돌이시네. 예, 꽃돌이. 관심이 많아갖고. 아 꽃 좋아하세요? 예, 꽃 좋아합니다. 아 활짝 핀 꽃들이 반겨주네요. 자연인이 직접 심고 가꾼 꽃들이래요. 이거 뭔 꽃이에요, 이거? 백합이래, 백합. 백합? 네. 백합이, 어? 하얀색 백합이 아니고? 백합도 주황색이에요. 네, 하얀색, 주황색 많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오. 텃밭 가꾸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텃밭에 관심이 없어요. 아, 일단 먹거리는 텃밭을.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매년 이래 피면은 정말로 이거는 예쁘더라고요. 아.
보면 왠지 진짜 젊어지는 것 같아. 네. 꽃 같던 청춘이 생각나서 하나둘씩 심어놓은 야생화들이 철마다 제 매력을 딱 뽐내면서 자연인의 보금자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제 올라오면서도 봤지만 네. 이게 직접 이제 여기다 집을 줘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 아침 열 나면 이런 거는 진짜 이 뭡니까 이 확 정신이 맑아져요. 네? 소나무 밑에서 이제 딱 자고 일나면은 네. 확실히 저 소나무 그 솔잎 향이 맞아요. 솔잎 꽃속으로 그냥 네. 솔잎이 바늘을 맞아요. 세워서 그냥 착착 들어온 맞아요. 느낌.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네. 막 다 이야기해 주시네요. 아 그래요? 맞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아 이신 점심이죠. 예. 네? 점심? 아 점심. 네. 아 근데 이건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갔다. 이동식 주택 같은 거 그런 데. 아 네. 그래요? 네. 산에 오기 전까지 집 짓는 일을 했던 자연인 곳곳에 그 솜씨가 배어 있는데요. 홀로 산비탈을 읽어가면서 고생 끝에 집을 완성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 애정이 안 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랍니다. 아, 좋죠. 예, 예. 네. 이야, 허, 깔끔하다. 우와, 이거 저 다 뭐예요, 이거? 나무? 편백나무. 야, 진짜 정갈한 주방하며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이 좀 마치 동화 속 오두막집을 연상케 합니다. 야, 좋다. 아이고, 가만 있어봐. 이거 좀 결혼 사진인가? 예. 부인 되시는 거죠? 예.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저도 넘었거든요. 네, 형수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형수님. 네. 아, 형수님 미인이십니다. 아이고, 형수님. 야, 이제 어쩜 눈망울이 이렇게 귀여우시고 이렇게 예쁘시나? 아니라 개성이 뚜렷한. 예? 이게 이제 잡지책에 이제 뭐 어느 모델 같은데. 네. 이걸 왜 걸어놓으셨어요? 아, 저 이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해갖고. 형님이 그리셨다고요? 네. 야, 오, 그림이 수준급이신데요? 아내분은 아니라는 거, 예. 아니, 저 형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얼굴을 안 그리고. 누굴 그려? 그러니까 자기 얼굴 그려야 되는데, 내가. 결혼사진 옆에다 이걸 걸어놨는데 이게 누가 형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가만있어 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제 우리 놀러가갖고. 가족도 참 단란하고 예뻐 보이고. 아무래도 힘이 돼주니까는. 예. 역시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입니다. 매일 사진 보면서 힘을 얻으신대요. 밖에서 보니까 2층인데 여기가 계단인가 봐요. 예. 한번 올라가도 될까요? 예, 예. 네. 야, 이거 뭐 가파른 다락방. 아, 좀 좁지. 다락방 올라가는 기분이 있거든요. 이 기분이 있어요. 예. 이야. 아이고, 야, 어, 천장이 딱 맞네. 1층이 주방 겸 거실이었다면은 아담한 2층 다락방은 자연인의 침실 겸 취미 공간이라는데요. 기타부터 오래된 만화책까지 아주 추억의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와, 여기 막 기타도 많고 그림도 여기 막 형수님. 아닙니다. 예? 전부 다 형수님 그린 거죠? 아, 아니. 맞다고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림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아니, 배우지는 못했어요. 옛날에 아. 뭐 내가 간판 일도 하고. 간판? 예. 네. 뭐 그 간판 하면 막 그림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어요. 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간판 일 하셔서 그림 잘 그리셨던 거구나. 오, 이건 김광석 씨 맞죠? 김광석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기타 이제 하면서 김광석 노래를 갖다가 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잖아요.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불고. 네, 맞아요. 네, 노래도 하고. 살짝 한번 튕겨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살짝, 예. 살짝만 맛보기. 어, 어, 이야.
야 이거 수줍음이시네요. 숨 잘 쉬시네. 그냥 바로 그냥 나오신. 이런 식으로 좀 해놔야지 산에 살면서 좀 재밌고. 아 그럼. 아무래도 뭐 네. 예, 유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예. 예.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을 줄이야. 아 이거. 사시사철 달라지는 대자연처럼 매일 색다른 낭만을 즐기며 산다는 자연인입니다.